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부홍이쌤입니다. 자, 이 문제 보시면 뭐 2차 다항식에 대한 조건 두 개가 있고 요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2차 다항식 px를 구해줘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들여다봤는데 일단 나부터 눈에 띕니다. px equal 1 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이 4분의 1 플러스 루트 3i. 근데 문제 맨 처음 보게 되니까 개수가 실수란 말이 있죠. 자, 이 말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다. 요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. 절대수학 문제는 쓸데없는 말은 안 줍니다. 그래서 저 조건에서 요게 나와야 되고. 그러면 결국 px 마이너스 1 이퀄 0은 두 근이 요 놈과 요 놈이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. 합과 곱만 구해주면. 자, 바로 갑시다. 두 근의 합은 얘 두 개 더 해볼까요?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3i 플러스 루트 3i 없어지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, 2분의 1 되겠고요. 두 근의 곱은, 자, 요 놈과 요 놈 곱하면 분모는 16이 되죠. 16분의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 곱하면은 1 빼기 3i 제곱. 3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. 이렇게. 그래서 16분의 4니까 우리 4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따라오셨죠? 그러면 합이 2분의 1이고 곱이 4분의 1이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게 px-1이라는 거. 해서 px-1은 합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. 곱은 그대로 플러스 4분의 1. 아, 요렇게 되니까 이꼴령에서 근 나온 게 요거 두 개다. 이거죠. 근데 2차 계수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전체 묶어서 A라고 써줘야 됩니다. 자,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. 이제 px-1이 정체가 나타났습니다. 우리 A 구해줘야 되는데 그거 구하라고 지금 가조건 있는 거죠. P1은 4다. 집어넣죠. x에 1 집어넣으면 p1-1은 A 곱하기 1-2분의 1 더하기 4분의 1. P1이 4니까 4 빼기 1, 3 되겠네요. 3은 A 곱하기. 자, 1 빼기 2분의 1이 2분의 1이고, 그게 4분의 2고, 1 더하면은 4분의 3. 따라서 A 값은, 아, 4구나. 계산되나요? 이제 A 값 알았으니까, 요 A를 4로 바꾸게 되면, 아, 이제 PX 다 아는 겁니다. 자, PX를 다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. 그래서, 자, 요거 써봅시다, 다시. px-1은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런 꼴이 되어서 우리 px 여기 하나 정리해 둘게요. px는 마이너스 1 넘어간 형태인 4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px 구했죠?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요 놈이 오메가였는데 이 오메가를 여기 이제 16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로 되어 있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계산해서 다시 x에 집어넣고 그렇게 답을 내야 됩니다. 자, 그다음부터 좀 더 복잡하죠. 자, 이렇게 구했는데 이제 오메가 5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 오메가 5제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? 요 놈이죠. 자, 일부러 요런 식으로 요 놈을 조금 써넣어 봤습니다. 봤는데 자, 근이 4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요렇게 처리하죠. 오메가 5제곱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해요.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려면 하면은 i가 또 나오니까 상수 1을 넘깁니다. 그렇죠? 자, 얘를 제곱하게 되면 이제 양변 제곱하면 자, 루트 3i 전체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.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. 양변 4로 나누면 자, 이렇게 됩니다. 즉, 이 오메가를 하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식이 성립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요 놈이거든요. 요 놈. 요거 이해하시면은 금방 바로 이제 요 놈 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 오메가를 5제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놈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. 자,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
써놨습니다. 이 상태로 됐는데, 자,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, 이 형태에서 계속 이제 오메가 5제곱 만들어 가야 되죠. 만들어 가야 됩니다. 우리가 요 구조를, 요 숫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면은 요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. 자, 오메가 제곱은 얘 두 개 넘기고 4로 나눌게요. 나누게 되면 이렇게. 이 식의 의미는 어떻게 해요? 2차를 1차로 줄였습니다. 그렇죠? 좌변이 우변으로 1차로 줄인 겁니다. 자, 계속해서 차수 줄이기. 양변에 오메가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? 4분의 1 앞으로 빼고요. 자, 2 곱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이 오메가 제곱 대신에 요 놈을 그대로 씁니다. 4분의 2 오메가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. 약분될 거고요. 그렇죠? 2분의 2 오메가니까 또 약분되고. 그럼 오메가 오메가 없어지죠. 근데 2분의 마이너스 1 되니까. 차근차근. 여기 계산하게 되면 결국에는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아요. 즉,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자, 핵심은 결국 뭐냐면 오메가 3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. 이겁니다, 이거. 이걸 끌어내고 나서 다시 이제 5차로 가져야 되는데 요놈이 숫자 요놈의 의미가 좀 보이면은 빨리 끌어낼 수가 있어요. 자, 그걸 모르면은 요런 식으로 갑니다. 이거는 선생님이 차수 줄이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렇죠? 2차를 1차로, 3차를 2차 걸쳐서 다시 1차로 이렇게요. 자, 숫자의 의미란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. 양면에 2를 곱할게요. 2를 곱하면 2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. 자, 왜 2를 곱했냐? 요게 좀 눈에 익잖아요. 그렇죠? 이 녀석이 뭔가요? 이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에 한 근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에 익으면은 아 바로 여기다가 2오메가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처럼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어쩌고 그걸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. 이렇게 이게 보이면요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요거 작업 많이 하잖아요.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하는 거.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하면은 x 3제곱 더하기 1 이꼴 0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요 놈이 보이게 되면 아 이게 2 오메가니까 요 x에다가 요 2 오메가를 집어넣게 되면 아 여기에서 8 오메가 3제곱 더하기 1이 0이더라 해서 요런 식으로 빨리 끌어내기. 이 숫자의 의미가 보이면요. 그게 안 되면 아까처럼 차근차근 차수 줄이기로 가는 겁니다. 자, 이해되셨나요? 자,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. 오메가 5제곱 끌어내야 됩니다. 그럼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 나왔고요. 아까 전에 기억 더듬어 보면 오메가 제곱은 넘기고 4로 나누었죠. 4분의 2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.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이 오메가 5제곱. 자, 곱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. 이렇게 되나요? 자, 16 오메가 5제곱 더하기 5.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16 곱하기 요놈 마이너스 32분의 1 하고 2 오메가 마이너스 1 에다가 더하기 오메가. 자,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요. 이렇게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오메가죠. 더하기 오메가랑 없어지네요. 그리고 남는 거 요렇게 곱하면 2분의 1 됩니다. 아이고 엄청 길었습니다.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16 오메가 제곱 더하기 5가 2분의 1이에요. 2분의 1. 쉽게 주면 되는데 그렇지? 그렇게 쉽게 주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. 해서 우리는 2분의 1로 정리됐으니까 구해야 되는 값은 P 2분의 1이구나. 이제 2분의 1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. 2분의 1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4분의 1 곱하면 4 곱하기 4 하면 1. 여기도 2분의 1 집어넣으면 2 곱하면 1. 1 빼기 1 없어지니까 뒤에 것만 남네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.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근 한 개 주어지면 켤레가 근이었다는 거.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요 녀석에서 차수 줄이기를 통해 가지고 요 안에 있는 16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를
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대입을 했습니다. 자,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뿅!